2023년 4월 21일 유회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회상의 신통할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회상의 신통할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에게 조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뭐 불금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2014년 4년 4월달, 그러니까 9년 전 바로 오늘 제가 이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을 처음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만 9년이 되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와 함께 시작한 신통할인데요. 진짜 평범의 연속은 비범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멋지다 효상아, 그동안 고생했다, 뭐 이런... 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회상 신통할 오늘 조금 더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신통할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차가운 북서 계열로 바뀐다고 합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7도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와는 달리 서울 22도, 대전 23도가 예상되고요. 대구가 20도로 어제보다 10도나 낮겠습니다. 호남 곳곳으로는 오후 들어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영동 지역과 경북, 부산, 울산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 항상 이 시간이면 6시 32분이더라고요. 벌써 금요일 아침 벌써 집 밖에서 이렇게 출근길에 나서신 분이나 아직 집 안에서 출근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집 안에서 아직도 이불 속에 계신 분이나 어쨌든 유회상의 신통알이 금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21일 금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회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단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의 언급은 가정 상황이다, 그래서 코멘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겠나 싶으면서도 똥 싸고 밑은 안 닦고 지들이 뭉기적거리는 꼴 아닌가 싶은데, 뭐 아침 벽두부터 똥냄새 풍겨서 죄송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는 다르다,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뭐 예절에 어긋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맵집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 미국 형님 믿고 너무 까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형 옆에 없으면 코피 터질 일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에 기업들, 국내 기업들 러시아에서 철수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 배제도도 오케이, 포탄 달라고 해도 오케이, 가만 보면 빵 셔틀 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김정숙 여사 비판했던 분들 할 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만히 보면 김건희는 지금 너무 신나서 다음 정권이 어찌 되든 뭐 윤석열이 욕먹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지금 최고야, 지금. 근데 그게 독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지요. 냅두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다음입니다. 김현욱 국립 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이 러시아가 혹시 제재를 하더라도 넘을 수 있는 장애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실크로드를 놔두고 장애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장애물 경기를 하냐고요. 참, 진짜 너나 넘으세요, 장애물. 다음입니다. 김구 기념사업회가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김구 김일석에 속았다, 이 표현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태용호의 지역구,
강남 주민들인데요. 이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겠지. 네, 다음입니다. 자, 비명계 의원실에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봉투 20여 명 실명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걸 유출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입니다. 여러분 양문석 박사 아십니까? 자, 양문석 박사가 민주당 내부 총질 정치인 그 지역구에 응징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뭐 출마 선언을 하신 모양이에요. 자, 응징하면 또 우리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 선생님이신데 한번 모시고 가시든지요. 네. 다음입니다. 대통령실 전기료 인상 더 늦추기는 어렵다. 이달 내 인상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미국 가기 전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알아서들 해결하라 뭐 이런 모양인데 그 전기요금 동결이 당신 그 대선 공약 아니었던가요? 기억 안 나지? 알겠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수천 냥 빚졌다. 이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공식 기념사에서 사기꾼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 냥의 빚을 진 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천 냥이로 따지고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5천만 인구에 천 냥씩이면 500억 냥이더라고요. 이거 꼭 받아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 양반 미국 가서 의회에서도 뭐 연설하고 하버드대에서도 연설한다고 하던데 참 걱정입니다. 사기꾼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 행동에 달렸다. 많이 컸어요. 이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러시아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참 우리 성렬이 형 많이 컸죠? 역시 미국 형이 있으니까 이 겁대가리가 없어지긴 한 모양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뭐 윤석열 혼자 사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만 무식하다고 무모해지면 여럿 피곤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방침 철회하라. 이게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일 전에는 강제징용 문제 걱정 말라고 하더니 방미를 앞두고는 우리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입만 열면 사건이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입에 뭘 채워둘 수도 없고 자, 김재원이랑 이렇게 둘이 손잡고 어디 좀 짱 박혀 있다 나오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러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오는 27일 양특검 민생법 처리한다. 이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특검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히 간호법 추진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공약하고 입 닦은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아무튼 국민의힘 믿고 미루다가는 전쟁 날지도 모릅니다. 패스트트랙 말 그대로 빨리 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외국 방문 앞두고 습관처럼 실언.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방문을 앞두고 외국 매체에 큰 논란이 될 발언을 하는 것은 이제 버릇이 된 듯합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듯한 발언을 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언의 수위도 크고 사고 수준을 넘어서 폭탄 발언이라고 봐야지요. 기왕에 지지율 떨어졌으니 혹시 일본표, 미국표 이런 거 가져오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면 어김없이 나오는 노동개혁이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김없이 노조를 비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 세습을 들고 나와 이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는 대통령실 주장을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쓰기는 노동개혁이라고 쓸고 읽기는 노동계약이라고 읽는 그거 말입니다. 검찰에서 이 양반이 배운 게 있죠. 이슈는 이슈로 덮어라. 뭐 때가 되면 캐비넷 속 사건 하나씩 꺼내 던져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속 보인다. 진짜 고마워라. 다음 소식입니다. 아, 우리 태용호 또 나왔습니다. 태용호, 우크라, 대학 학살 시 적극적 지원해야. 뭐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태용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무조건적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더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참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입 닥치고 있으려니까 참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얼마나 가나 했습니다. 신은이 윤석열 대변이라도 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위아래서 이것저것 다 모셔봤으니 참 영광이겠다 너는. 그지?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민 차기 총선에 새로운 정치 세력 등장해야. 이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제3, 제4, 제5의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국을 주도하는 민주당, 국민의힘에게 자극과 긴장감을 주고 퇴출도 시킬 수가 있으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창당한다는 금태섭이랑 함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민 파이팅! 아이고 시원해라.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자진 사퇴 압박. 이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정광훈 목사와 관련한 여러분의 말실수로 한 달간 자숙 조치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꺼냈던 선당 후사 논리를 다시 꺼내드는 등 압박이 커지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옷 벗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큰 인물이 또 있죠. 덩치가 커서 큰 인물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자, 김재원은 옷 벗기고 태용호는 북으로 송환하고 다들 고향 앞으로 갓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 이 진화에 나섰다가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방부가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한미정상회담,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 방문,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뷰 내용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는 발언들로 인하여 외교적 문제들을 해당 부처가 수습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뭐 바보 동네형 하나 챙기려면 온 동네가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너도 나도 잘난 놈 뿐이니 고생은 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잠깐 쉬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콧물이 나와가지고.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이게 11번째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피고 측임에도 침대 축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뭐 한동훈이 아무리
또라이라고 해도 윤석열을 상대로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냅두면 이것도 다 직권남용으로 포인트가 착착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향해 미친 폭주를 멈춰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친 폭주를 멈추라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중국에 염장을 지르고 러시아의 적이 됐으며 일본과 함께 전쟁 연습을 한다는 취지로 외교 안보 노선에 분노 섞인 반응을 표출했습니다. 추미애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나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북 치는 거 그만하고 좀 나서야 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다음 소식입니다. 김만배 나이 50에 무슨 의형제인가 이게 13번째 소식입니다. 자,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네 사람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말에 나이 50에 무슨 의형제냐고 되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동규는 누구랑 형제를 맺었을까요? 혹시 거울 보고 혼자 놀았나? 뭐 하는지 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재개발 제외 확정됐다는 14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인식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측은 정비계획 수정안을 확정하고 이전 약속을 어긴 교회 측에 100억 원대 손배소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광훈의 하나님은 정광훈이 이미 하나님 죽어 해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정의의 하나님은 아무래도 조합편 아닐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시다 이번엔 내가 한국 간다.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답방에 의혹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 17일 일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뭐가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시다바리가 가만히 있는데 문제 해결해줘, 지지율 올려줘. 자, 기시다만 신나서 정상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비정상이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네, 이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G7에서 AI 논의 주도하겠다.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달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국제 규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 마스노 광반 장관은 AI는 개발, 이용, 활용, 추진, 적절한 규제 등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중요해 G7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이 G7이라는 게 누구의 도움 없이 대통령 혼자 입실하고 대통령 혼자서 각국의 대통령들과 대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이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큰 사고 치지 않을까 큰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 러시아 북한에 핵 지원 가능 열려 이게 17번째 소식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군의 전시 비축단이 일주일치밖에 없는 등 너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핵탄두 재진입 기술을 넘길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번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하시는 거 보시면 이 돌직구를 던졌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시가 다 나은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순시선 독도 인근 8차례 출몰 이게 18번째 소식입니다. 자, 외교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최근 한 달 동안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데 이어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그러면서 또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둑놈이 우리 집을 배회하면 이게 쫓아내거나 신고를 해야지 아무 영향이 없을 거야 하는 건 뭐 개소리 아닙니까, 이거? 원래 도둑이 집구석에 들어오기 전에 현장 답사하고 그런 거 그냥 냅두면 안 되지 말입니다. 아이 참.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동해에서 비상전투훈련, 이게 19번째 소식입니다. 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러시아군이 최종 단계의 극동 태평양 함대 비상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위해 장거리 전략 미사일 폭격기 등을 대거 동원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8대가 동해 북부 중립수역에서 전투훈련을 벌였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저 전국민 대상 민방위훈련을 뭐 몇 년 만에 다시 실시한다고 하지요. 버스 세워놓고 택시 세워놓고 지하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윤석열 덕분에 이런 스릴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욕 나오는데 일단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한리필 뷔페 인기 다시 떠오른다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소식은 먹는 얘기 되겠습니다. 2000년대 초 인기를 끌었던 무한리필 뷔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잇따른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1, 2만 원대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가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저것 맛보고 배불리 먹는 거 좋지요. 항상 제품의 질이나 위상 상태가 좀 걱정이긴 한데 말입니다. 하긴 유통기간 좀 지나고 불량식품이라도 없는 사람은 다 먹는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만 믿고 그냥 먹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전력을 총동원하여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망언과 실언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민주당의 돈봉투로 만회하고자 하는 열기가 가득하지만 오리무종 안개 속을 좀 헤매는 분위기이고요.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주말 회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모양새입니다. 이상으로 유효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신통할 마무리는 적당히 일하고 좀 더 느긋하게 쉬어라. 현명한 사람은 느긋하게 인생을 보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라시안의 망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 69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녁이 있는 삶조차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느긋하게 받아들이는 여유를 갖습니다. 허무맹랑한 망언에 현명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를 푸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촛불집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36자 촛불대행진은 4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시청령 숭례문 앞 대로에서 변함없이 개최됩니다. 각 지역 촛불집회도 비슷한 시간대에 부산, 김제, 군산, 광주, 경주, 대구, 수원, 제주, 강릉, 원주 등에서도 개최됩니다. 전국 각지의 촛불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 오늘 4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서울의 방송,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효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여기에 좀 이따 전 또 출연합니다.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터뷰 그리고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분주한 출국길 아침 7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상의 신통알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저 유효상의 신통알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 드렸으면 저도 기분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유효상의 신통알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피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